안녕하세요. 모든차수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3일 이번 영상에서는 왜 루시드가 오늘 8.51% 하락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일렉트릭 사이트에 왔습니다. 루시드 주식은 핵심 인원이 임원이 떠나니까 주식이 하락했다. 본문 CFO 셰리하우스가 회사를 떠나서 주식은 10% 다운됐다고 합니다. 이는 월요일에 보도됐다고 하고요. 떠나는 이유는 다른 기회를 찾아서 떠난다고 하고 올해 말까지 자문을 해준다고 합니다. 2021년 5월 루시드에 합류하기 전에 웨이모에서 3년 9개월 동안 일했다고 링크드인에 써있네요. 루시드 회계 담당 부사장인 가간 딩그라가 CFO 역할을 잠시 하고 회사는 후임을 찾은다고 합니다. CEO 피터 롤린스는 그동안 핵심 역할을 해준 셰리하우스에게 감사하다고 했고요. 이 소식은 루시드가 생산을 늘리는데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루시드는 작년 4분기에 최고치를 찍고 그 이후에 생산량을 늘리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루시드는 생산량 가이던스를 다시 줄였죠. 2023년 생산 목표를 8,000에서 8,500대로 수정을 했는데 작년 목표인 14,000대보다도 40% 낮은 것입니다. 한편 루시드는 6,037대 에어 전기 세단을 만들었고 9월에 4,267대를 고객에게 납품했습니다. 루시드는 차량을 만드는데 대당 43만 3,000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손실은 쌓여서 21억 7천만 달러가 됐고요. 이 올해 9개월 동안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시드는 54억 5천만 달러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셰리하우스는 우리를 이끌고 있는 다음 이정표를 그래비티 생산으로 생각하는데 2025년 이후로 생각한다. 이 그래비티는 3열로 되어 있고 440마일을 갈 수가 있고 1회 충전으로 인테리어도 좋고 파워트레인도 파워풀합니다. 가격은 8만 달러 아래에서 시작하고요. 루시드는 그래비티가 전기 SUV를 재해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정의네요. 루시드 주식은 화요일 거래에서 거의 10% 하락했고 지난 12개월간 거의 50% 하락했습니다. 2021년 최고점에서는 90% 하락한 것이고요. 이렇게 하락을 해서 나스닥은 나스닥 100 지수에서 이번 주 말에 디리스팅 할 것입니다. 마지막 일렉트릭이라는 사이트의 생각. 루시드는 생산의 어려움을 겪었고 테슬라의 가격 전쟁에 압력이 있었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루시드도 12,400달러를 가격을 인하하면서 수요를 끌어올리자고 했고, 루시드 4분기와 전년 숫자는 루시드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줄 것인데, 루시드는 낮은 가격과 그래비티가 루시드 운영에 더 좋은 효과를 내기를 바랐는데, 루시드는 또한 에어 사파이어를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능이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 라이벌이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모틀리 풀 기사에 왔습니다. 왜 오늘 루시드가 9% 하락했는가? 키포인트 셰리하우스가 회사를 떠나고 임시로 CFO 자리를 누가 맡지만 영구적인 CFO는 아직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간다는 거죠. 이 셰리하우스가 나간다는 것은 어제 루시드가 나스닥 100에서 디리스팅 된다는 소식 이후에 바로 나온 거예요. 이 CFO 떠난다는 게 투자자들에게는 어떠한 경고로 들렸을 수 있는데요. 셰리하우스가 올해 말까지 자문위원 맡아준다고 했는데 이 갑작스러운 떠남은 CFO가 완전히 다음 CFO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왜 떠나는지에 대해서 불분명하다. 는게
투자들이 우려하는 사항이죠. 그래서 루시드 주식을 팔아야 할까요? 방안의 코끼리를 무시하지 맙시다. 루시드 재정에 대해서 더 이상 하우스는 책임지지 않을 건데, 이게 뭐 좋은 일로는 보이지 않네요. 루시드는 수익이 난 적이 없고, 손실만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프리 캐시 팔로우가 지난 12개월 동안 마이너스 3.6 빌리언 달러였다. 그리고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넷 캐시는 겨우 20억 달러만 있다. 그리고 생산 가이던스도 낮춘 거고 8,000에서 8,500대. 이는 생산을 배송에 맞추기 위한 의도적인 삭감이라고 하는데, 루시드는 이렇게 변명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언변이 뛰어난 거죠. 현재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 우려가 엄청나게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루시드에게는 좋지 않아 보이고, 이것이 CFO가 회사를 떠나게 된 이유일 것입니다. 라고 워틀리풀 기사에서는 했고, 제가 일어나서 루시드 8% 정도 하락했을 때, 저는 어제 나스닥 100 디리스팅 되어서 하락했는 줄 알았는데 더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악재들이 겹쳐서 결국에는 CFO가 나가는 거죠. 자, 루시드 차트를 보면은 지금 음은, 그리고 기준선도 밑으로 가고 있으므로 약세 국면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지지선을 닿았다가 올라가는 듯 했는데 또 이번에 내려갔습니다. 또이 상태로면은 이 지지선을 또 닿거나 이를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 악재가 있는 순간 과연 투자할 때일까요? 저 같으면 관망하고 있다가 좋은 소식이 날때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주봉으로 보나 월봉으로 보나 대세 하락 중에 있다. 여기까지 알아보고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